연말이 다가옵니다. 송년 모임 날짜도 하나 둘씩 늘어나는데요. 예전만큼 술을 많이 마시진 않죠. 맥주와 사케의 나라 일본에선 무알콜 술집이 인기라고 합니다. 세계를 가다 김민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각종 칵테일을 마시는 IT 회사 신입 직원들. 하지만 마셔도 취한 기색은 없어 보입니다. 이들이 찾은 곳은 알코올이 없는 술을 파는 무알콜 술집입니다. 취하지 않고 술 마시는 기분만 내려는 겁니다. 飲まなくても楽しめるっていうのが一番大事かなって思ってるので、お酒なくてもその一緒に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取れるような環境が作れたらいいなって思ってます。美味しいですね。やっぱり疲れてちょっとアルコール飲むの辛いなって、みんなと一緒に飲んだら楽しいので、ストレスはやっぱり解消されますね。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무알콜 칵테일 목테일입니다. 일본에선 술 없는 삶을 지향하는 소버 큐리어스 문화가 확산하며 이곳은 문 연 지 2년 만에 6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30대를 중심이 やっぱり飲まないっていうことが決して恥ずかしいことではないというふうに、やっぱ酔っ払うのが恥ずかしいっていうふうに思う人たちが増えてきているので、このアルコールを飲むっていうトレンドが 최근 일본 성인 한 명당 술 소비량은 75리터로 약 30년 전과 비교해 25%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무알콜 음료 시장 규모는 10년 전보다 약 1.4배 늘어났습니다. 맥주와 사케의 나라 일본에서 무알콜 메뉴가 본격적으로 각광받기 시작한 건 2020년 코로나19 이후로 여겨집니다. 회식 기회가 급격히 줄고 건강을 생각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으면서 반드시 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술자리 문화를 바꾸게 된 겁니다. 마트에서도 주류 코너 옆에 무알콜 음료 코너가 별도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괜히 体調 悪くなっちゃうので 알코올 入ってない方が ずっと楽しめるんじゃないかな。 시장의 변화에 주류 업체들도 잇따라 기발한 상품을 내놓으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녹차로 만든 것부터 지방 분해를 돕는 건강 음료까지 다양합니다. 本当にあの白ワインのようなフレーバーニュアンスのある品種もいくつかあります。こう飲まない選択肢がある社会っていうのを作っていきたいなと思います。 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술자리뿐 아니라 사회 문화 전반을 바꾸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